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9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뺑소니 의심 사고로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3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33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9명 가운데 6명이 구조됐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재 나머지 선원 2명은 실종된 상태로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생존 선원들의 진술과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홍콕 선적 화물선이 어선을 충돌한 뒤에 달아난 것으로 보고 해당 화물선을 붙잡아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에서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신안 3명, 목포와 영암, 여수와 장성 등 전남에서는 8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은 호소문을 내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광주 본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빛골 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진행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됩니다. 조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전면 휴진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원위의 전면 휴진 참여 여부는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22대 국회 법률안 3건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모두 22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김원희 의원의 도시가스 사업법, 상생협력법, 지역의사 양성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역의사 양성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해서 지역의사의 근거를 만드는 내용으로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민선 8기 후반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후반기 협의회장 선출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과 쌀값 폭락 방지 대책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